잠언 1장 2절로 4절까지 일단 박스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는 뭐 젊은이들, 뭐 아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자들에 의하면 지혜의 학교 혹은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의 자식들을 가르치던 그런 학교가 있지 않았겠네. 그들을 위한 잠언이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제 했던 그런 어떤 기록들, 흔적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 왕의 가르침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래도 훌륭한 집안의 자제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전수해주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 훈계, 그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야 할 일, 네, 그렇죠? 행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노인의 그런 어떤 부드러움 내지는 축적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울 수 있는 젊은 자가 노인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젊지만 오히려 노인의 지혜로움보다 더 그 지혜로움이 승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모하는 것, 그냥 읽기만 한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 인격이 훌륭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지식을 많이 배웁니다. 가정에서도 지식과 더불어서 부모의 인격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1차적인 교육기관이 가정이지요. 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인격이나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일 경우에는 결국에 그 2차 인격 형성 기관인 학교 내지는 이제 교회에서도 그 가르침을 받아 나가기가 참 힘듭니다.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여서 수용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떤 인격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그 우리네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지식을 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익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우리네 부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훌륭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리 많이 쌓여도 그 인격을 변화시키거나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은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나오는 이 그 잠언이라고 하는 뜻은 마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지요. 그 격언, 속담, 비유 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호크마라고 하죠. 호크마. 이 호크마. 호크마는 그야말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고 아주 공교함. 공교함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지성소와 성소를 그 막아 놓았던 그 휘장을 공교하게 짜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 공교하다는 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호크마의 뜻이 이 공교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함 또 정교함. 정교하다 이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공교함이라는 것은 정교함과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 그러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아주 세밀한 실수가 없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휘장에 무늬를 넣으려면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 하나하나를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크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없고 빈틈이 없는 아주 정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또 나오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해서 분별력을 말하고요. 명철은 타분이라고 해서 이해력을 말합니다. 명철을 주세요.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는, 들을 귀가 없는
그러면서도 잘난 척은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무사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계는 훈련, 단련, 교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아, 알았으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나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몸에 착 붙어야죠. 그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오픈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만심에 가득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말하기만 앞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또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지요. 평생 다른 사람 죽도록 고생만 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저희는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잠언의 말씀으로 합니다. 31장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일날이 예배날이다 그러면 5일을 펴서 5장을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읽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는다고 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실천할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떤 환경에 딱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떠올라야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러면 이게 그냥 몸에 젖은 대로 그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여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문이 막히거나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여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게 결국은 여백이지요. 입을 좀 다물고 있는 거죠. 내 말이 그 입이 뚫린 입이라 그래서 다 말한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시기 적절한 말이 이제 은쟁만의 금구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구하는 거죠. 나에게서는 그런 것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좀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잠언은 제가 여기에서 이제 핵심구라고 하는 것은 제 성경책 가운데서 밑줄 치다 보니까 이게 밑줄이나 동그라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법 많이 칠해진 곳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핵심구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줄을 치다 읽어보면 어느 구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수십 번 읽다 보면 어느 줄이 계속 이렇게 마음을 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잠언 같은 경우에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을 짚어드리지만 그 핵심의 징검다리의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2절로 6절까지. 2장 2절로 6절까지 핵심 꿈. 여기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세상에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얻을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명철은 이게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게 얻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타고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이 어디에 가면 이해력을 높이는 것을 배우겠어요? 그런 학원이 있습니까? 또 이 정밀한 이 공교함, 이 완벽한 호크마를 전수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있겠습니까? 그런 학원은 없잖아요. 지식 전달만 해줄 뿐입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다 그 얽혀 있는 것 같지만 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다 나름대로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은은 그 당시에 동전, 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게 돈 아닙니까? 가치를 많이 두고요. 그런데 뭐 참된 행복이나 그 만족은 이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경험인 거죠. 지혜를 지혜 하나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더라. 또 지혜가 그런 것들을 불러오더라. 이런 이제 교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의 근거를 물질적인 것에 둘 거냐, 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둘 거냐, 그게 이제 어떤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물질적인 어떤 부유함만 추구한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영적인 수준이 높습니까? 그 우리는 뭔가와 계속 맞바꾸는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기도 하고 시간과 지식을 맞바꾸기도 합니다. 또 시간과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또 맞바꾸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가지를 내놓으면 한 가지를 얻게 되어가는 게 그게 어떤 질서인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금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나는 한 가지를 구했지만은 여러 개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요인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명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완벽함 내지는 빠른 이해력, 명철 이런 것들을 얻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그 목적, 참된 지식, 지혜, 명철 그런 것들은 결국엔 그것이 이끄는 게 뭐냐? 그것이 이끄는 게 5절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그 뒤에서 그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지혜와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가 지금 재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주실 수 있는 영혼 육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물질이 많으면 좋겠지요. 그것만 생각하죠. 좋겠다, 행복하겠다, 만족스럽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나는 물질이 많으면 내가 내 인격을 지키기 힘든 존재야,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든 존재야, 나는 충분히 타락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돈을 벌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이것보다 더 손해가 없지, 차라리 돈을 안 벌고 말지, 이런 지혜까지 나아가기가 이게 어렵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딱 겹쳐버리면 그거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지금 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따로 돈 관리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굶어 죽지 않게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너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3절로 6절까지가 빡습니다. 3장, 3절로 6절까지. 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너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에요.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했지만 앞으로도 건강하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사장이지만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네 실수를 한없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 이것이 잠언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인간은 참 인정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인정하는 사람이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강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4장입니다. 4장 8절로 9절까지 빡습니다. 4장 8절로 9절. 자, 그를 높이라.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에 박수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는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지혜지요. 지혜를 높여라. 그러면 그가 지혜가 너를 높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그 깊은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다. 그리고 그분을 가슴에 품으면, 품으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이 사랑하면, 이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아름다운 관을,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관작 있잖아요. 옛날에 그 벼슬 했던 사람들이 쓰는 거, 그게 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지위를 얻게 만든다 그런 것이죠.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별로 실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니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또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지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격도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이죠. 그렇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아도 별 탈이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훈련을 하고, 그죠? 모든 집안을 다 요셉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감옥으로 가서 감옥에 오는 그 많은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거기가 한마디로. 그러면 그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어제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말이야. 뭐 맨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떤 놈은 죽일 놈이야. 그 놈이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아. 아, 그 놈 사악한 놈이야. 그러면서 그 궁궐 안에서의 그 모든 인간관계들이 막 토론되는 곳이 그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부딪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설득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잔머리를 잘 구리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통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던 그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다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은 못 꺼내주니까 요셉을 꺼내줄 마음이 있었던 거죠. 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네가 좀 잘 좀 돌봐라. 그들은 왕의 특사로 너를 건져낼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들을 부탁하잖아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다듬어지게 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게 대부분 경제적인 거하고 인간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거의 얽혀서 돌아갑니다. 근데 인간관계도 잘해. 그죠? 인간관계도 잘하고 처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도 잘해요.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돈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이거에 대한 철저히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것이 확대된 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를 맡기잖아요. 그 과정을 끝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당장은 감옥에 가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노예로 팔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불평불만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차라리 내가 죽고 말 거야.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에 갈 수가 없겠죠. 하마르티아, 죄. 죄는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쏘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이미 관역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에서 관역을 쐈는데 내가 이 관역을 빗나가 버린다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 목적한 대로 살아가는 거. 그 목적한 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한 발 한 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관역에 적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품을 때,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3절로 5절. 5장 3절로 5절까지가 빡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나를 홀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쟁취해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다른 말로 하면 뭐 사기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다 할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뭐 이런 저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지 못한 상태,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데 이제 어떤 육적인 욕망을 풀기 위해서 이제 기생집을 찾아간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기생을 대할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녀가 그냥 하룻밤 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해서 하여튼 원하는 뭐 명품 가방도 얻어내고 뭐 조금 잘 사는 사람 같으면 집도 얻어내고 뭐 더 좀 심한 여자 같으면 부인의 자리를 꿰차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남자가 그 성적인 욕망으로 언제까지 행복할 거예요? 언제까지 행복할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겠어요? 결국에는 어쩐 그 뽑아 더 이상 뽑아낼 게 없겠다 싶으면 이 여자는 이제 떠나겠지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부부간에 서로가 이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최선을 다해서 살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자식을 기릅시다. 그런 것이죠. 그런 약속이 무언의 약속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지요. 근데 음녀의 입술은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가치를 제외시켜 놓은 육적인 욕망의 해소만을 위한 관계와 그로 말미암은 뼈아픈 피해만 주는 그런 이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맞은 결정을 하는 걸까요? 육체에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토로 삼을 때 그것이 어떤 밑거름이 되지요. 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휘둘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주 달콤한 말,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게 이제 저는 사기꾼의 입술이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아주 그냥 재밌고 박식하고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가 많아요. 사기꾼들이 그냥 사기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뭐 교양도 있는 것 같고 두루두루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밌고 호탕하고 호감이 가게 되어 있어요. 사기꾼들한테.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또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거기에 빠지지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지나갔습니다만 그 초반에 보면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몰래 숨어 있다가 그 해를 가해가지고 가진 거 몽땅 뺏자. 그리고 갑자기 막 해치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청을 해요. 거기에 핵심어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 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거죠. 범죄하는 거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어쨌든 넘어가십시다. 자, 6장. 6절로 8절입니다. 6장 6절로. 자, 게으른 자여. 자,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그렇죠? 두령이 있기는 하죠. 사실은. 여왕 개미가 이제 두령인데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게 이제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장면인데 앞에서 보면 뭐 보증 쓰지 마라.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지 마라. 내 입의 말로 야 그래 내가 좀 해줄게 이렇게 이제 한번 말을 뱉어놨으면 야 그 다음에 가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보통 이제 술 기운에 그런 약속들 하지요. 정신 차리고 가서 제대로 취소를 받아내라. 무슨 욕을 먹든지 받아내라. 그 이게 보증이 보증 서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참 힘든 인생을 삽니까?
그 보증을 서줄 때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 돈이 나빠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몰라요. 그 IMF 터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잘 됐습니까? 그래서 막 돈을 이리 꾸고 저리 꾸고 해가지고 막 더 확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아주 그냥 나라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오늘 좋다 그래서 내일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좋은 것이죠. 보통은 인정에 끌려서 이제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인정에 끌릴 일이 아닙니다. 보증을 이제 얼마나 다급하면 이제 보증을 사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증을 쓴다는 것은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능력 밖의 일이고 미래는 알 수가 없고 너 저 사람을 네가 믿지만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에게 능력이 있다면 꾸어주라는 거예요. 돈을. 보증을 쓰지 말고 꾸어주라는 거예요. 꾸어준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꾸어줄 능력, 빚내서 꾸어주면 안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꾸어줘서 그 사람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능력이 없는데 남에게 내가 보증을 서면서 이 사람을 끌어내면 네가 그 자리 들어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실수에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너가 그곳으로는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마. 그런 거야. 그리고 너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 그런 거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 미래를 준비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찬송가에 뭐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잠언서의 기준에 의하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안 돼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누워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굽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뭐 이 세상에 정말 그 뭐 몇 퍼센트 지구상에 있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인가를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운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돈을 지키는 것은 버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뭐 그런 교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은퇴 후에 돈을 잘 지키면서 평생을 살겠다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런 뜻입니다. 자, 7장 21절. 7장 21절입니다. 7장 21절로 23절까지. 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은 호리는 말로 꾀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아주 요녀가 나오죠. 요녀. 이 아주 기생의 옷을 입은 야시시한 옷을 입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기생의 옷을 입고 아주 눈을 호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간교한 여자가 이제 밖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사람을 기다려요. 그리고 미련한 한 사람이죠. 이 여인에게 걸려 넘어갔으니까 한 남자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아주 나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 벌어졌다. 나는 아주 행복한데 이 화목제물은 이제 이웃과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남았는데 와서 같이 먹자. 그러면서 이 남자를 홀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누구랑 같이 먹으려고 사람을 찾는데 내가 너를 지금 만난 거야.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보리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어. 와라. 이제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던 거예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이 남편이 오래 나갔는데 돈 많이 가져갔으니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 안 들어올 거야. 우리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먹고 우리 또 좋은 침대에서 함께 쾌락을 누리자.
이렇게 했더니, 아니, 이 남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라? 이런 횡재가 없네? 아, 먹을 걸 주겠다 그래. 침실을 또 제공하겠다 그래. 쾌락까지 주겠다 그래요? 야, 이거는 완전히 놀고 먹는 거구나. 땡 잡았구나. 그럼 갑시다. 그러고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치 도살장, 도수장이라는 것은 도살장을 말하는 거예요. 소, 돼지 잡는 곳.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제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즉흥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이제 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봤는데 기회다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한눈에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생각해도 이거는 뭐 남는 장사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이 바로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그것이 이제 매혹적인 여인으로 둔갑해서 이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은 것은 잘 안 빠지죠. 매력적이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함정이 있다. 너무 노력 없이 달로 먹는 거, 혹은 내 노력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것, 그것은 너에게 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그런 유혹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파리가 꿀단지를 만났는데 그 유혹을 어떻게 피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우리 눈에 볼 때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독사과야, 그거 따먹으면 죽어. 그거 선악과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줄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겁니다. 자, 잠언 8장 넘어갑니다.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한 절만 빡처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여기서 이제 간절이라는 것이 새벽에를 말하죠.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유대에서는 이 새벽 시간이 황금 시간이에요.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밥 먹고 자면은 한 4시쯤 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더 자고 싶어도 허리백에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등도 없고 할 때니까 일찌감치 저녁 촛불 켜고 먹고 나서는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벽 4시쯤 되면은 7-8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개운하게 그 새벽 시간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지요. 근데 이 이제 중동 지역에는 해만 딱 떠오르면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그 새벽에 그 동트기 전에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라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값진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쓰고 남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황금 시간대를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새벽이 더 힘들지요. 늦게 자니까. 일찍 자면 새벽이 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예배의 관건은 일찍 일어나는 관건이 아니라 일찍 자는 거예요. 저녁 먹고 한 9시면 자. 그러면 뭐 한 4시 정도면 일어날 만하죠. 7시간 정도 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황금 시간대, 여기 가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랑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사랑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 예배 좀 와야지 그러고 전화하면 아 요즘에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 다 쓰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드릴 거냐 그런 것이죠. 다 쓰고 남으면 남아서 잠도 뽀드러지게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고 그러면 아예 교회나 가자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르짖어라, 뭐 또 간절히 외쳐라, 뭐 또 간절히 사모해라, 간절히 찾아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습게 하나님을 만나줬어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이죠.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 애쓰고 그럴 때 보화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잠언 그 8장에 보면 참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22절부터인데요. 좀 할까 말까 갈등이 좀 됩니다.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은 31절까지 좀
위치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런 말은 뭐냐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떤 때에 이런 거죠. 우리의 어떤 숫자적, 날짜적 그런 개념을 떠난 아주 태고적 어느 시점에 맨 처음에 시작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십시다.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한 절만 박수 처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게 이제 그 더 지혜로워지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할 수는 없다. 이게 저는 이것이 지금 주변의 성경 공부와 조금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더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쭉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 장을 넘기면 거기에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가 뭡니까? 지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혜면 그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는 그런 한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소위 핵심구를 딱 알면 이 핵심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걸 다 기억은 못해도 이게 왜 핵심구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앞뒤 문맥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도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학식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말도 나오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래요.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학식은 지식이지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자가 많이 배우면 그 지식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이제 교육자들은 인격의 훈련 없이 인격을 다듬어주는 교육 없이 지식을 막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악당이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악당. 머리 잘 굴리는 악당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학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가 정말 부정직하고 정말 퇴폐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인격을 가르치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감합니다. 인격을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격을 배우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죠.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의 조합체거든요. 그 조합체로서 구성되는 게 또 이제 인격이고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지식과 지혜와 몸짓과 섬김과 사랑과 어떤 가르침들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건 지식이지만 학교 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건 인격을 배우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선생님의 또 목사님의 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의 내 친구의 인격 막 이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내 인격을 구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진 사람의 지식이 학식이 진가를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누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박경민 사모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이 잘 도착했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계속 나갈 동안에 인사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한절 빡습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너무 당연한 말인데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는 것은 뭡니까? 더 할 수 있는데 덜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더 일할 수 있는데 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해서 자기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게 이제 어떤 조절이 필요한 건데 과하게 일을 하게 되면 몸을 상하게 되죠. 그러나 또 게으르게 놀리는 사람은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뭐다?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다. 돈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해야 사람이 정신도 더 바르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존재에서 찾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일에서 찾더라고요. 일을 할 때 살아있는 것 같다. 뭔가 보람 있는 것 같다. 자, 그 22절에 또 박스를 치고 가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사람을 부하게 하고 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근심할 것이 없이, 다시 말하면 근심할 것이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찔리는 것이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어. 그건 이제 자기가 번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좀 달라요.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얻게 되는 어떤 축복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여기에 조금 안 와닿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대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뭐 가족을 지켜줬고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히 내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으로 이제 흉년이 져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너 내 약속 붙잡고 여기 머물러라. 그때 이제 그 지역이 블레셋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데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고 흉년이라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 내려가게 막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농사를 져라 그러는 거예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지. 근데 그 이쪽 지역에서는 그 비가 우기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기 때가 정해져 있으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곡식을 뿌려요. 쫙 뿌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다 이렇게 갈아엎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뿌리지만 그 나라는 돌이 많고 땅은 비옥해요. 물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막 씨앗을 뿌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들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별로 없잖아요. 또 바람 불면 또 씨가 잠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이제 싹을 틔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기서 대단한 믿음을 보인 거죠. 뭐예요? 지금 흉년이라 먹을 것도 부족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그 생짜배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농사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막 뿌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졌는데 순식간에 100배를 거뒀다는 것을. 이게 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두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지금 먹을 게 너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도 안 했는데 이 사람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미리 뿌려놔야 되는 것이고 또 비는 계속 오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절묘한 타이밍에 딱 씨를 뿌렸는데 그게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또 이삭이 또 우물을 팠더니 뭐 거기서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게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 뭐 와가지고 시기 질투해서 달라고 하니까 또 그냥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파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괴로움과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 버리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또 주시고 세 번째 또 그러니까 또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이제 그들을 시기해서 내쫓았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너를 보니 네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협약을 맺자. 우리는 너를 치지 않을 테니 너는 우리를 치지 말아다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잠을 못 자.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이 사장님이 잠을 못 자요. 이게 수면제가 있어야만 잠을 자. 이게 하나님 없이 그 미래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사람이 생기는 병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심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생각이 멈추지를 않아. 생각이 멈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멈춰도 죽거든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멈추게 하려고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이거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채워주셔. 이런 여유가 마음속에 대책 없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또 마음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의 산업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렸다고 해서 길길이 날뛸 일도 아닙니다. 그것도 믿음 없는 행동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면 그분께서 내 앞날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마음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1절 2절이 빡셉니다. 자, 속이는 저울 얘기가 나와요. 속이는 저울 얘기. 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말은 뭐냐면 정직하게 일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식당을 하실 때 이렇게 막 단체 손님이 막 쫙 오면 결혼식 같은 데서 단체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몇 그릇 나갔나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주방에서 나간다는 거야. 그럼 나가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두 그릇을 한 그릇으로 이렇게 모은대. 그러면은 더 주방에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돈은 결국에 남지 않아요. 결국에는 다 어디론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질서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뭐 또 인정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뭐예요? 속이는 저울이거든요. 속이는 저울.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결국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거냐, 사람들 앞에서 살 거냐.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내가 그럴듯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막힌 담을 만들기 싫어서 깨끗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순간에는 안 드러나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 회사 근처에 있는 분이 개업을 하면서 그 이제 사고를 이렇게 우러내가지고 하는 무슨 집? 하여튼 갈비탕집인지 그 집도 갈비탕이네. 예. 갈비탕집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본 게 아니고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뼈고 뭐고 최고 1등급만 갖다가 이제 끓여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맛있고 막 이런 소문이 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회사에서 뭐 다른 가게들이 다 차면 이제 이쪽으로 좀 건너오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어느 날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뼈가 안 좋은 게 온 거야. 1등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아니 사장님, 내가 어떤 뼈를 쓰는지 아실 텐데 왜 이런 걸 보냈습니까?
이런 뼈를 우려낸다고 해서 정말 좋은 국물이 나겠습니까? 했더니 아, 정말 다른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집으로 갔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근데 제가 정말 더 정말 신경 써서 보낼 테니까 오늘 거는 정말 그 가격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보내셔도 되니까 거기다가 한 번만 거기다가 그 이게 뭐예요? 프림 있잖아요. 프림을 조금만 타십시오. 그러면 정말 국물보다 더 뽀얗게 잘 우러납니다. 오늘 하루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대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한테 대접하는데 내가 프림 탄 국물을 대접하겠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다가 죄송합니다, 오늘 뼈가 좋은 게 오지 않아서 오늘 장사를 쉽니다, 이렇게 걸고서 이제 폐기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가게에 들렸다가 온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오늘 장사 쉬네, 그러고서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근데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문장이 자꾸만 남는 거예요. 좋은 뼈가 오지 않아서 오늘을 쉽니다. 안에 사람도 있었는데 좋은 뼈가 오지 않아서 쉰다. 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먹은 게 얼마나 좋은 거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죠. 다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 하루 장사는 땡쳤지만 뭐 대박이 난 거죠, 한마디로. 자, 그게 이제 정직한 추예요. 공평한 추예요.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로 하는 것이죠. 좋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엉망인 그런 것이 아니라 최선의 작업을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무릇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15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11장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12장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귀한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떠오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며 공평한 주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